햇빛이 났다 안 났다 그렇지만 272장 내 구원 대신 주님의 예, 침례식과 또 성만찬식에 관한 것이 좀 나오네요. 내 구원 대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그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 이 찬송 안으리. 50년 전에 침례 받을 때 남평 두들강에서 들었던 이 찬미 소리를 이렇게 다시 듣습니다. 죄 중에 썩은 옛물을 몸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 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 이 찬송 안으리. 죄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천성 갈 때에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온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 이 찬송 안으리. 내 죄를 대신 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 이 찬송 안으리. 아멘. 예, 햇볕이 나서 저를 보이게 하네. 아까는 깜깜했고 좀 쌀랑했는데 햇볕이 나니까 따뜻하고 예, 목소리가 약간 꺼끌꺼끌해졌는데 이 침례식에 관한 찬미가 몇 개 있습니다. 271장 이 맑은 강물가에서 이 맑은 강물가에서 행하는 침례식 그 깊은 뜻을 새기며 다 머리 숙이세. 뜻깊은 침례식은 나 회개하고서 내 죄를 주의 보혈로 다 씻은 표일세. 나 죄의 속박 벗으려 주 예수 힘입어. 이 맑은 물에 나오니 새 생명 줍소서. 주 나 대신 피 흘리사 죄에 속하셨으니 내 정욕 모두 죽여서 물속에 잠그네. 나 주를 위해 이 복음 온 세상 전하며 또 어떤 경우 당해도 내 주를 따르리. 아멘 아멘. 예, 젊은이들이요. 제가 19살에 네, 8월 달에 침례 받았는데 이번 8월이면 딱 50년 채워지는 거죠. 273장 새롭게 하는 이 침례의식. 새롭게 하는 이 침례 예식 주 사랑의 피로 날 구한 표일세. 주 성령의 힘과 그 사랑으로 이 순간 정결케 해주소서. 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 또 아멘. 더러운 몸과 이 거친 성격 또 성결지 못한 내 헛된 생애 예, 또 은혜의 성령 이곳에 오사 축복과 자비로 날 이끄소서. 하늘의 소리 들려오도다. 내 사랑 내 기쁨 내 아들이라. 주 성령의 힘과 그 사랑으로 이 순간 정결케 씻어주소서. 저 죽임당한 신 어린 양 주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 또 아멘 아멘. 네, 274장 하나님 그의 자녀 위에
하나님 그의 자녀 위에 성찬식이죠. 자녀 위에 잔치상 차려 두셨네. 하늘의 음성 들려오니 이 시간 더욱 귀하다. 주 예수 여기 임재하니 우리의 믿음 자라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사 주께로 가까이 가네. 죄짐에 눌려있던 우리 그대로 주께 나왔네. 우리가 갈망하는 위안 이 식탁에 있도다.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늘 용서하여 주시니 영광의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워 말고 나가세.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슬픔만 기억되어도 죽음의 위험 엄습해서 피곤에 지쳐 있어도 우리의 눈물 알고 계신 주께 여기 계시네. 주께서 여기 계시네. 우리의 마음 알고 계신 주께로 모두 나가세.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형제여 감사드리세. 주 예수 빛난 영광 중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높고 빛난 보좌 앞에 형제여 찬양드리세. 보혈로 우리 구원하신 그의 사랑 찬양드리세. 예, 침례받고 매년 예,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발을 씻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50년을 예, 또 씻어주시고 예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75장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원 얻었네. 죄악의 그늘 졌던 우리 하나님의 평화 찾았네. 내 주의 베푼 크신 사랑 한평생 잊지 못하네. 십자가 지신 크신 사랑 기쁨과 힘이 되었네. 주 안에 의의 옷을 입고 보혈로 정결해졌네. 베푸신 주의 은혜 힘입어 하늘에 살게 되었네. 거룩한 성찬식에 모여 주님의 희생 감사해. 다시 올 주 예수 늘 고대하며 사랑의 주 예수 찬양하네. 276장 성찬식이요. 귀한 성만찬식 예식.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앉으사 복주시네. 늘 우리에게 후한 상을 베푸신 주님 이 귀한 주님 사랑 어찌 잊으리. 주님 주위에 성도 모두들 둘러앉아 이는 내 피라 말씀 한 잔 마시네. 주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떡 먹네. 구주의 다음 없는 사랑 놀랍다. 주여 당신의 모습 밝히 보여주사 당신 이름을 기리는 자녀에게 늘 희망을 주고 복을 내려주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사 하늘나라에 큰 기쁨 보이소서. 저 영광의 하늘 나의 영원한 소망 구주의 사랑 항상 감사합니다. 277 성찬이요.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공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쉬임 얻으며 성도들 중에 함께 앉아서 청하신 잔치 먹게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화려한 에덴이네요. 네, 278장부터 이제 또 영생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은 먼 길에 피곤한 몸을 보그니 안도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272 내 구원 되신 주님의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 하느리. 아멘.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